안녕하세요. 청약속보의 김정윤입니다. 오늘의 청약속보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이번 1차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무려 1,009세대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2년 6월 29일을 기점으로 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다른 공급 유형의 청년주택 길이는 얼마든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 접수는 7월 18일 10시부터 7월 20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12월 16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입주는 2023년 1월 16일부터 3월 17일 사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신규 공급 960호, 재공급 49호로 총 1,009호가 공급이 되는데요. 신규 공급 지역으로는 강남, 성북, 송파 등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거의 서울 전역에 공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공급 역시 강동, 금천 등 10개의 자치구에 공급이 됩니다. 또한 재공급은 해당 주택별 성별이 정해져 있는 주택들이 있어서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안에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후 유형이 변경되어도 재계약 가능하며 이때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 기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대학생 유형은 서울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을 말합니다. 단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졸업유예자 등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 유형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말하며 사내대학, 대학원, 중학교나 해외 고등학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상 가입 유형이 직장 가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청년 유형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직장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순위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3순위는 해당 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계층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1인 가구 기준 50% 이하는 약 225만 원 이하로 100% 이하는 약 385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1순위 신청자는 별도의 순위 자격을 입증하면 소득 자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 50% 이하에 해당하는 2, 3순위 신청자는 가점을 받게 됩니다. 가점 사항도 순위에 따른 항목, 공통 항목이 따로 있으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낮추고 임대 보증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 가능하며 그 반대인 임대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규 공급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 재공급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보증금을 임대료로 변환하는 건 신규 재공급 모두 보증금의 60%까지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순위, 가점 총점, 가점 우선순위, 추첨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첨 시에 호실 배정은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예비자는 공급 호수의 2배수를 선정합니다. 순위별로 다른데요. 1순위는 감정평가액의 30%, 2, 3순위는 감정평가액의 50%로 신청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단 청년은 기본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은 임대보증금 100만 원 혹은 200만 원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청년계층 분들이 이번 매입 임대주택을 통해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고문 꼭 여러 번 확인하셔서 청약 넣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엔 다른 청약 속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